뭐야 이거? 어, 잠깐만, 내가 아까 분명히 음료수 마시고 있었는데. 이거는 그 옥상에 있던 벤치 아닌가? 벤치가 왜 이렇게 커졌지? 잠깐만, 설마 내 몸이 작아진 건가? 아유, 아빠는 맨날 왜 이 과자만 사오는 거야? 어, 과자다! 오빠 나도 빠져 코코넛 좀 줘! 그런 게 어딨어? 아, 오빠 지금 먹고 있잖아, 빠다 코코넛! 빠다 코코넛이 아니라 빠다 코코넛이지! 넌 빠다 코코넛 달라 그랬으니까 못 먹겠네. 쉬웠구나. 아, 과자만 먹었더니 아, 목 막힌다. 엄마, 음료수 좀. 싫어, 과자 단 주면서 내가 이걸 왜 주냐? 아, 목마른데 집에 물도 없고. 아, 뭐야? 어? 이거 아까 푸르미가 따라온 건가? 아, 잘됐다. 아, 일단 마시자. 아, 아, 살 것 같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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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왜 이러지? 뭐야 이거? 어, 잠깐만, 내가 아까 분명히 음료수 마시고 있었는데. 이거는 그 옥상에 있던 벤치 아닌가? 벤치가 왜 이렇게 커졌지? 잠깐만, 설마 내 몸이 작아진 건가? 푸딩 오빠! 푸딩 오빠! 아이, 오빠 또 어디 간 거야? 푸르마, 나 여기 있어! 푸르마, 여기! 오빠 목소리까지 목소리로 들리네. 아, 푸딩 오빠 어딨지? 푸르마, 나 여기 있다고! 아, 진짜 안 되겠다.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? 내려가기는 너무 높은데? 응? 아, 푸딩이 얘 또 어디 간 거야? 보나마나 숙제 안 했을 텐데. 아, 푸딩이 다시 오면 잔소리 해야겠다. 아유. 내가 작아지니까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듣네. 어, 너무 좋아. 나 완전 엔트맨이잖아, 엔트맨.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놀아야겠다. 잠이나 자자. 푸르메, 푸딩아. 뭐야, 얘는 다 어디 간 거야? 아무도 없겠지? 어, 시원하다. 내가 좋아하는 동그리가 방귀 낀 거야, 지금? 독한 방귀를 끼더니. 잠깐, 이거 분명히 푸딩이 목소리인데? 아, 동구라, 나 여기 여기. 아, 나 여기 지금 벤치 위에 있다고. 벤치? 없는데. 잠깐, 푸딩이 너 맞니? 너 왜 이렇게 작아진 거니? 어, 아까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몸이 작아졌어? 어떻게 이 젤머니 물약을 먹은 건가? 그럼 내가 이 젤머니 불러줄게. 잠깐만, 잠깐만. 나 그 전에 바닥에 좀 내려줘. 바닥에 내려가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. 알겠어, 내가 내려줄게, 푸딩아. 어, 고마워. 우와, 동그라, 너 바닥에서 보니까 엄청 크다. 그러니? 그럼 내가 얼른 이 젤머니 데려올게. 어, 알겠어. 내 손주 어딨어? 푸딩아, 푸딩아! 젤머니, 잠깐! 응? 아, 헤드리, 헤드리! 여기 있어, 여기! 아, 내가 우리 푸딩이를 밟을 뻔했다니. 아니, 그니까 그 물약은 왜 먹었어? 목 말라서 음료수인 줄 알았지. 이렇게 몸이 작아지는 물약이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. 일단 그 물약은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. 알겠어요. 스미스, 오늘 쓰레기장 쇼핑 어땠어? 오랜만에 음식물 뷔페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지. 오, 스미스 어디 가? 아우, 쓰레기 냄새. 스미스, 너 쓰레기를 얼마나 먹은 거야? 아우, 냄새. 어? 여자는? 너는 푸딩이! 어, 여자는... 어, 푸딩이, 너 왜 우리 스미스만 해줬어? 우리
작아지니까 존댓잖아. 나도 할래 할래 할래. 으스미 씨 저리 가. 내가 작아지니까 이제 너 무섭단 말이야. 스미스가 왜 무서워? 오, 이렇게 귀여운데? 와와와와. 아무튼 스미스 좀 빨리 데려가. 뭐야? 스미스 나도 작아지면 네가 무서워질까? 아니 절대 안 무서워. 나 맨날 너 안고 잘 거야. 가자. 아, 몸이 작아지니까 스미스도 무서워졌네. 그러니까 오빠 몸이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지? 그래, 마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야. 푸르마, 나 핸드폰 게임하고 싶은데 핸드폰 좀. 오, 여기. 아, 핸드폰이 나보다 크잖아. 아, 핸드폰 게임도 못하겠네. 완전 기회네, 기회야. 아니, 뭐가 기회야. 오빠 내 말 잘 들어야겠네. 이 멧돼지, 내가 네 말을 왜 들어? 오, 내 말을 안 들으시겠다. 그럼 주먹으로 눌러버린다. 안 돼서. 뭐 하면 되는데? 오빠, 과자 어디다 숨겨놨어? 아, 그건 안 돼. 그런데 네가 다 먹을까 봐 내가 숨겨놨단 말이야. 알았어. 장독대 아내라, 자꾸 두 번째 사람. 아싸, 과자 생겼다. 반대지, 자꾸 꼭 복수할 거야. 푸딩 오빠, 나 엄마 올 때까지 잠깐 잘 테니까 엄마 올 것 같으면 얼른 깨워줘. 내가 널 왜 깨워줘. 알았어.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복습을 한번 해볼까? 히히, 복수다. 에이치! 아, 들어. 아이, 복수하려다가 내가 당했네. 아이, 들어. 푸르마! 아, 엄마 안 나! 뭐야, 엄마 없잖아! 푸딩 오빠 왜 거짓말해! 어? 푸딩 오빠 어디 갔지? 어딨어! 아유, 진짜 싸움 싶어가지고 겨우 참았네, 진짜! 아유, 정말! 진짜. 그니까 아무거나 막 마시고 그러지 마! 아이, 나는 몸이 작아지면 엄청 조용하게 살고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. 우뚱이들, 오늘도 재밌게 봤나요? 우리 우뚱이들도 몸이 작아진다면 하고 싶은 일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우짱!